네. 새로운 필리핀 식당을 주방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에 다녀오겠습니다. 자, 평택에 왔어요. 아주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공군기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은 동네다. 그러니까 넘어왔는데 여기 아닌가? 여기 왔어. 받았어? 자, 필리핀 식당이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새로운 필리핀 식당을 구글 맵으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오라고.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식당 같습니다. 과연 나온 음식이 한국화된 필리핀 음식일지, 아니면 정말 필리핀 음식에 가까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저는 모르죠. 근데 미세스 불불이 같이 있으니까 미세스 불불이 먹어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비주얼이 뭐라고? 띠놀라. 보통 띠라피아를 솔직히 거의 안 먹어봤거든. 치킨 띠놀라. 괜찮아? 어? 맛이 어때? 응? 응? 필리핀 맛이야? 응. 진짜? 응. 근데 사장이 왜 이렇게 잘해줘? 필리핀 음식이? 필리핀 좀 더 물어봐야 되겠다. 필리핀 더 어려요, 형님. 자신나 보네. 오빠 지금 차만 갖고 왔으면 시네보라 두 병 먹겠다. 시네보라 대신 요거 먹겠습니다. 클렌징 your liver. 이 제일 맛있는 거. 여기 오. 아까 그 식당 잘 다른 게 잘 됐네. 맞아, 여기 오기네. 대체 전화 이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나쁜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좋은 거였다. 좋은 거다. 비디오 올리면 사람이 그러겠다. 야, 필리핀 음식 먹는데 무슨 젓가락으로 그렇게 먹고 있냐? 손으로 먹어야 돼. 필리핀 스타일로 먹어볼까? 맞아. 느낌? 이렇게? 이거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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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나는 이게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불편해. 진짜 먹는 것 같아, 나는. 얼굴 좀 편하네. 사장님, 이거 음식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옛날에 네. 주방에서 실패했어요. 아, 옛날에 너무 맛있어요. 와, 근데 이 맛도 그렇고 양도 엄청나게 많이 주시네요. 네. 감정들었어요. 아, 필리핀에서 식당을 하시다가 오셨나. 그냥 와이프가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가게 생겼어. 이걸 하라고 하는 그 허수가 있어야 되고. 아, 맛보고 소리도 내리고 왜 내겠나 확인하고. We had great Filipino food. We went to Filipino store to buy something. And right after that,
a Western guy came to me and he said, "Are you Mr. Bulbul, right?" So, wow. He said his wife is Filipina, so maybe he subscribed my channel recently. Thank you for recognizing me. Thank you. I don't know your name, but anyway, thank you very much.